눈을 씻어주고 그 다음에 마음까지 정갈하게 헹궈주는 푸른 바다가 달려와주는 곳. 어느 곳에서나 계절이 부리는 마술은 현란하게 그지없지만 제주의 봄은 유난하다. 낡은 아파트 앞에도 여지없이 꽃이 흐드러졌다. 나 프렌치 바게트. 프랑스식 아침 식사다. Ouais, j'ai fait le café. Elle a une bonne tête en plus cette baguette. 가장 바꾸기 어려운 건 식성. 긴 시간을 두고 길들여진 입맛이다. 아, il manque un bon comté aussi. Ce serait bien un bon comté. Un bon petit déj. 오늘은 콩테 치즈가 문제다. 먹고 싶은 건 왜 이렇게 많은지. Bah depuis que je suis enceinte, j'ai trop envie de manger de fromage. T'as plus qu'à moi à souffrir sur toutes tes frustrations alimentaires. Non, parce que du fromage français. On va demander aux copains. Le seul truc qui te rassure, 맛에 대한 섬세한 기억이 이럴 땐 고문이다. 임신 때문에 치즈, 프렌치 치즈 많이 먹고 싶어요. 근데 제주에서 없어요. 그 카멤베르 이런 치즈 있어요. 근데 저는 콘테, 콘테 먹고 싶어요. I don't like wine, I don't like cheese, and I don't like coffee. 한국음식 많이 좋아요. 삼겹살, 삼겹살. 소주하고. 프랑스 말을 유창하게 하고 김치찌개보다 치즈를 좋아하는 수영 씨는 이달 말이면 엄마가 된다. 오늘은 급한 볼일이 생겼다. 며칠 전부터 자동차에 이상 징후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Quand je tourne un peu à droite, je le sens, ça fait genre des vibrations. C'est curieux. Ça le fait pas quand je tourne à gauche, mais quand je tourne à droite, ça le fait. 이상한 소리 있어요. 그 이쪽으로 가면 좀 이상한 소리 있어요. 그래서 빨리 카센터 가야 돼요. 네. 차 문제 안 좋아요. 제주도에 정착하자마자 큰맘 먹고 장만한 에마가 말썽이다. 1년 반 전에 샀어요. 근데 이 차는 나이 차는 11살.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아서 중고차를 사야 했다. 오늘은 또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을까? 여기 보면 막 젖어 있잖아요. 여기 기름이 새고 있다는 거거든요. 브레이크 오일이. 이런 데 보면 깨끗한데. 이상한 소리 나라요. 오케이. 왜냐면은 바퀴가 이 정상적으로 네 바퀴가 다 이렇게 굴러가야 되는데 롤 굴러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네 바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좋은데 요 한쪽 바퀴는 잡고 있는 거야. 못 굴러가 이렇게 굴러가지 못해. 네. 그러니까 아직 한국말을 서툴다 보니 반만 알아듣는 형국. 그래도 수영 씨가 좀 나은 편이다. 기계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을 더 해서 최종적으로 한번 수영하는 걸로 합시다. 가능했죠? 좀 가져와. 내 말 understand? Not everything. 진짜 어려워요. 어렵지? 어려워. 그러니까 점점 맥힐 수밖에 없어. 오케이. 이럴 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상책이다. 그래도 한 걸음에 와줄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네, 그 엄마 우리 차 문제 있어요. 그래서 카센터에서 넣어야 돼요.
네, 오세요. 역시 네. 엄마들은 오세요. 5분 대기조다. 자식 말이라면 만사 제친다. 구원의 여신이 나타나길 기다리는 두 사람. 드디어 근처에 사는 수영 씨 어머니가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우리 사이 핸섬. 와, 이쁘다. 한국에 산 지 2년이 채 안 되는 수영 씨 부부에게 엄마는 해결사. 지우스 잘 안 물려. 풀렸다가 아. 풀렸다가 잡아줬다가 풀렸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지금 터졌는지 오일 조금 새고 있는데 아. 예, 저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식사하고 나서 한번 다시 타이어도 한번 닦고 다시 시운전을 해가지고 네. 연락 주시면 올게요. 내 차도 손 많이 봐야 돼. 어떻게 돈 조금만 받고 돈 많이 나고 해야지. 조금만 받고 해주셔야지. 알았어요, 알았어요. 증금해서. 애들 열심히 살라고 하는데 그 차 그냥 자꾸 그렇게 속 썩이네. 응. 흥정까지 깔끔하게 마쳤다. 그래, 제가 드릴게. 네. 엄마의 단골 정비소라 믿을 수 있다. 차가 오늘 완성이 되면 네. 이따가 저녁에 엄마랑 다시 올 거고 오늘 안 되면 내일 와야 되는데 사장님이 오늘 해주시겠대. 아, 네. 잘 됐지? 사장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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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둘이 역부족일 땐 이렇게 엄마의 도움을 받는다. 게다가 오늘은 엄마가 딸과 사위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게 있단다. 우리 집에 작은 자식 먹이려고 아침부터 부지런을 떨었다. 매추, 네? 이거 이렇게 쳐서라. 골고루 있게. 이렇게. 엄마가 바쁘니까. 몸 무거운 딸 대신 사위가 조수 역할을 한다. 이거 알아요? 이거 알아요? 이거 자. 이름 잘 몰라요. 그거 자리. 자리? 응. 오래전 기억 속엔 음식도 있다. 자리 조림. 자리 조림. 근데 콩나물 좋아해서 엄마가 콩나물 무쳤어. 식탁 옆 화이트보드엔 딸과 관련된 메모들이 가득하다. 가만있어. 아, 여기는 오늘 우리 집에서 정신 먹고 가는데 뭐를 해줄까? 또 엄마가 머리 이제 나이 먹으니까 이렇게 복잡해요. 일가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주고 싶은 거 잘 먹는 거 그래서 이렇게 메뉴도 레시피도 좀 적어놓고 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엄마가 반찬 좀 해다 줄까 생각해서 그럼 언제 시간 있니? 그러면 이날요. 그래 그럼 우리 그날 만나자 이렇게 하고 예 그래 거의 서로의 사생활을 거의 침범을 안 해요. 그런 것이 지금 또 이렇게 보면 문화적인 서로 차이도 있는 것 같고. 수영 씨 부부는 이 집에서 3개월 정도 같이 살다가 분가를 했다. 매트 맛있게 먹어. 치즈만 찾던 수영 씨가 토종 한국 음식을 소화할 수 있을까?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래. 수영이도. 미역국도 맛있다. 이럴 땐 영락 없는 한국 여자다. 맛있어? 맛있니? 네. 맛있어요. 오, 맛있어. 네. 엄마 요리 제일 맛있어요. 한국에 온 지 겨우 1년 반. 그런데도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건 김치다. 반면 마티우의 표정은 괜찮지 않아요? 난해하다. 시어? 괜찮아? 안 좋아요. 얘는 김치를 지금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는 김치 좋아하고 우리 수영이는 처음부터 김치 그 씹는 소리가 아삭아삭하게 아주 그냥 너무 맛있게 씹어 김치를. 김치를 그렇게 잘 먹어요. 몸이 기억해요. 그 먹으면
이거 저 이거 기억해요. 네, 맛이 기억해요. 꿈처럼 조금만 있어요. 네, 그냥 느낌. 네, 느낌. 엄마하고의 그런 것도 기억이 안 나지. 별로 없어요. 그냥 느낌. 느낌. 엄마 얼굴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안 나고. 네. 25년을 헤어져 살았으니 당연한 일이건만. 고기 많이 먹을. 이럴 땐 마음에서 쿵 소리가 난다. 아유, 잘 먹네. 아들 규수와 딸 수영을 낳고 내 식구가 남부럽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다. 유난히 영리하고 야무진 딸 덕분에 웃을 일도 많았다. 그런데 남편이 운영하던 농장이 수입소 개방으로 빚더미에 오르자 부부는 헤어졌고 엄마가 돈 벌러 간 새 아이들은 아빠가 키웠다. 그런데 얼마 뒤 아이들이 다 온 곳은 낯선 땅 프랑스였다. 생활고를 겪던 아빠가 입양을 결심했고 엄마도 속수무책 아이들을 떠나보내고 말았다. 그 후에 저의 생활은 거의 맨정신으로는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어떻게 맨정신으로 그 잠을 자고 즐겁게 살 수가 있겠어요. 못 잤죠.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면은 아침에 등교 시간이면 이제 우리 아들이 지금 중학교, 뭐 초등학교, 뭐 딸이 초등학교, 중학교 나이가 이제 그 정도 되면 그런 아이들 보면은 아 우리 교수도 여기 있으면은 서른 옷을 입고 교복을 입고 학교 갈 텐데 저만 했을까 어떻게 변했을까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엄마는 두 애들만은 헤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입양기관에 간청을 했었다. 수영 씨와 오빠는 프랑스 남서부의 오리 농가에 입양됐다. Être dans la rue ou avec des amis, c'est souvent des blagues très, très, très ras du sol. Genre bol de riz, qu'est-ce qu'il y avait d'autre? Bol de riz revient souvent. Je ne sais plus, là, j'ai plus trop d'exemples de moqueries verbales, mais... Mais c'est quelque chose, que j'ai dû faire face, alors que pour moi j'étais française à l'intérieur. Donc c'est vrai que c'était pas facile. Surtout quand on est petit et que déjà c'est pas facile d'arriver en France et en plus de vivre ça au quotidien et d'avoir à se justifier. Mais bon, ça m'a pas non plus. 그렇게 일상과 부딪히고 상처받던 수영 씨가 지금은 청보리 푸르른 제주에 있으니 삶은 때때로 꿈 같다. 연결이 끈이 돼줬던 건 여행. 네, 네, mais nous notre relation est basée sur la pluie. Thaïlande, Taegook, Ladakh, Indo, Taegook, Indo, Indo, Indo. This is from Turkey. 여행지의 추억이 담긴 부부의 보물들이다. 이거는 우리 여행 책이에요. 사진을 엮어 만든 특별한 책이다. Alors cela c'est 2008-2009. Cela c'est 2009-2010. 여기
여행지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도 늘 새롭다. 각자 여행을 다니던 수영 씨와 마테우는 2008년 태국에서 만났다. 여행 가고 싶어요. 잠깐만 기다려. 첫 만남 후 함께 여행 다니던 두 사람은 2012년 결혼으로 긴 여정의 동반자가 됐다. C'est un petit peu plus que des photos. Des photos, ça nous donne une image et des souvenirs, mais uniquement visuels. La musique, il suffit de fermer les yeux et on se téléporte tout de suite là où on était quand on a enregistré ça. C'est un autre style de souvenir. Des coupures d'électricité. Ouais, incessantes, des douches à l'eau froide pendant des semaines et des semaines, voire pas de douche du tout. Qu'est-ce qu'on a eu? 기억의 두레박으로 추억을 퍼올려 본다. Ah, on a eu, mais tout ça, c'est que des bons. Avec le temps, même les mauvais souvenirs, comme des nuits entières dans des bus ou dans des attendre le train, ou ça devient à la longue des bons souvenirs. Même les choses qui sont pénibles, les routes dangereuses, les trucs comme ça. Quand on a les deux pieds dedans, c'est pas forcément un bon moment, mais avec le recul, vraiment, on se dit ok, ça, c'était des bons souvenirs. 대학에서 공연예술과 응용예술을 공부한 수영 씨. 고고학을 전공하고 가이드로 일했던 마티유. 아르바이트를 하고 가이드를 해서 모은 돈으로 두 사람은 세상 곳곳에 바람처럼 떠돌았다. Quand je suis partie en Asie pour la première fois toute seule pendant 3 mois, c'est là où je me suis rendu compte que déjà je me sentais très bien en Asie parce que tout le monde me ressemblait et aussi parce que en m'arrêtant dans les différents petits villages et en rencontrant les gens et en les regardant vivre simplement, surtout dans les pays pauvres, je me suis rendu compte à quel point la famille était importante et que toutes les générations vivaient ensemble. Donc de la grand-mère aux petits-enfants. Et c'est à ce moment-là que je me suis rendu compte que moi aussi, j'avais besoin de connaître ma famille, de sentir ce lien profond de ressemblance, déjà, parce que tout le monde se ressemble dans une famille, de sentir ces liens du sang, en fait, qui sont le plus important en fait au final dans une vie, parce que l'argent ne peut pas le remplacer, le côté matériel ne peut pas le remplacer. Il y a rien de plus beau que de partager un repas en famille et d'être tout simplement en famille pour s'aider les uns les autres et tout ça. Donc c'est en voyageant que j'ai compris. 한국으로 돌아와 보니 아빠는 20년도 훨씬 전에 돌아가셨고 제주에 살고 있는 엄마와 다시 만나게 됐다. 입양기관의 도움으로 가족을 다시 만난 수영 씨는 2012년 11월 아예 제주도에 정착했다. À qui je ressemblais, d'où je venais, quelles étaient mes racines, quelle était ma culture. Nous, en tant que personnes qui n'avons pas été adoptées, c'est des questions qu'on se pose pas. On sait d'où on vient, on sait à qui on ressemble, on sait comment sont nos parents. Pour un enfant abandonné, je pense à Souyong, mais je pense à tous les autres enfants abandonnés, c'est des questions qu'ils ont systématiquement en tête, tous les matins quand ils se lèvent et tous les soirs quand ils se couchent. Donc, quand elle a eu les réponses à toutes ces questions, c'est comme si... d'un coup, elle a eu toutes les réponses à toutes ces questions qu'elle avait eues en tête toutes ces années. Donc ça a été vraiment un soulagement extraordinaire, vraiment. Moi, j'ai vraiment vu la différence du jour au lendemain. Où d'un coup, elle a eu les deux photos de ses parents et elle s'est dit, ok, bah voilà, mon frère ressemble à ma mère, je ressemble à mon père, on sait d'où on vient, on est coréen. Donc voilà, pour tout ça, on a décidé de venir en Corée. Comme en Corée, on compte l'âge, le temps passé dans le ventre de la mère, c'est encore plus de temps de... C'est encore plus de temps passé avec la famille, avec ses racines. Et se dire qu'on peut complètement effacer ça pour recommencer une nouvelle vie,
demander ça à un enfant, ça ne peut être qu'un traumatisme. C'est pas possible c'est pas possible d'oublier ses racines. Donc même si moi j'avais oublié les souvenirs, tout ce qui est ressenti, c'est là. Et on sera, et tant qu'on les aura pas retrouvés, on sera toujours en recherche. Parce qu'on a besoin de savoir d'où on vient, à qui on ressemble. On a besoin de le savoir. 수영 씨, 이젠 좀 마음의 숙제 내려놨을까? 고단함을 놓이고 좀 쉬어도 좋겠다 싶은 저녁. 외출 준비를 마친 마티오가 뭔가를 챙기고 있다. 누가 썼어요, 글씨? 아, 저는. 아, 매튜가 썼어요? 네. 오케이, 쉬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쓰고 고맙습니다로 읽는다. 넬로. J'en ai pris. 이렇게 한국말도 서툴고 물정도 어두우니 만삭의 수영 씨가 따라 나선다. 하긴 그 이유가 아니더라도 두 사람은 음극과 양극의 자성 마냥 꼭 붙어 다닌다. Après jongler quelques heures avec le feu, j'ai du dépôt d'essence en fait de partout et quand je prends la douche, j'ai le nez vraiment plein de matière noire vraiment donc c'est pas très sain pour la santé. 휴대용 소화기도 준비했다. Don't forget it. Every time. There is a moon jet. Kanchanayo, museum. 지금 사는 집은 엄마가 마련해줬고 그동안 저축해놓은 돈으로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버티고 있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그래서 거리 공연을 생각해냈다. 평소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거리다. 자유로운 영혼의 마티우가 생활전선에 나선 걸 지켜봐야 하는 수영 씨. 하지만 이 또한 여행의 과정 아니겠는가. 사람들의 호응이 마티우에겐 힘이 된다. 어릴 때부터 저글링을 취미로 해온 마티우. 파이팅!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저글링과 관련된 일도 구상해볼 계획이다. 힘들긴 해도 관객과 호흡할 수 있는 게 거리 공연의 매력. J'aime bien le principe du busking parce qu'on offre un spectacle aux gens et on leur demande rien en échange. On met juste la boîte, s'ils ont apprécié, ils donnent un petit billet. S'ils n'aiment pas, ils passent leur route et puis voilà. Ou même ceux qui ont apprécié, ils prennent des photos et puis ils ne sont pas obligés de donner. C'est aussi une liberté qu'ont les gens. Moi, je leur offre un truc et après à eux de... Voilà, qui... Enfin, je garde le même sourire qu'ils me donnent ou pas de l'argent, pour moi c'est la même chose. Je prends plaisir comme ça en plus à m'amuser avec les gens et j'imagine que les gens s'amusent aussi à regarder un petit peu. 하지만 수영 씨는 좀 다른가 보다. Oui, aujourd'hui c'était entraînement. 좋아하는 일이 돈벌이의 수단이 된 건 아닌지 그게 영 마음에 걸린다. 샤브야 필요해요. 수영 씨 마음을 장난으로 위로하는 마티우. 가족과 고향을 찾아 이곳에 왔지만 현실 속에서의 한국은 프랑스보다 더 낯선 곳이다. 다시 뿌리 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하는 도전의 땅이다. 생각 많은 밤이 지났고 다시 새날이 밝았다.
언제까지라고 못 박지 않고 제주에서 기약 없이 살아보기로 한 수영 씨 부부. 그러려면 저글링만으로 생활의 방편을 삼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오늘은 또 다른 일에 나서볼 참이다. 수영 씨 엄만 자꾸 도와주려 하지만 두 사람은 스스로 해결해 나가려 한다. 잠시 여행자의 뜨겁고 설레는 가슴이 돼본다. 생활을 여행처럼 즐길 줄 아는 진정한 여행자다. 그 보헤미안의 눈에 제주가 콕 박혔다. Entre le vert de la végétation, le bleu de la mer et le noir des pierres volcaniques, ça fait un contraste vraiment très beau. 수영 씨의 고국이라는 거 말고도 여기가 좋은 이유가 자꾸 생겨난다. Il y a vraiment tout ce qu'il faut ici à Jeju pour être heureux. Il y a vraiment tout ce qu'il faut. Non, c'est pour ça qu'on est bien ici à Jeju. C'est pour cet ensemble. De tous ces facteurs. 서귀포시에 조성도 있는 이중섭 거리에 부부가 자리를 잡는다. 어제는 거리 공연, 오늘은 장사에 나서볼 요량이다. 꼼꼼한 수영 씨, 손님들이 잘 사가는 물건들을 일일이 기록해 놓는다. 타일란드, 마로코, 네팔, 인디아, lot of different country to buy only handmade and at the fair price. We try to don't buy the clothes from the children to make in the factory. We try to have a like honest price for everyone, from the seller and from the buyer. So we try to to make a fair business. 마티와 수영 씨는 여행 겸해서 이렇게 기념품들을 사오곤 한다. 이렇게 첫 발을 내디뎌 작은 가게를 열 계획도 갖고 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Usually profit 없어요. We think like this. Okay, there is enough. We have enough money to put some. LPG, go and back home. So, okay. 수영 씨는 괜찮아요? 프로필 없는 거? 좀 필요해요. 현실적인 면을 보이기가 쑥스러운 수영 씨는 여전히 순수하다. 괜찮아요? 닳지 않고 순박한 부부의 모습이 때론 경쟁력이 된다. 이기면 없어요. 안녕하세요. 장사 좀 되나 했는데 복병 등장이다. 삼다도 제주의 또 다른 얼굴이다. 어떡해. 어떡해. 싫어. 이쯤 되면 오늘 장사는 접어야 할 것 같다. 오늘 같은 날 그냥 쉬고 싶지 않아요? 집에서?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바람이 많이 불어요. 날씨 괜찮아요. 사람이 있어요. 또 괜찮아요. Before I try to in front of people to show that everything is okay, but inside I was not okay. And now it's more like I try to be okay inside outside. Since I found back my roots, I found back my family, and so I feel in peace with me inside, outside, and with other people also. 치유의 땅이 되준 곳이니 이 정도 심소쯤은 눈 감아줄 수 있다. 이날 오후. 수영 씨 엄마가 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중이다. 오늘 우리 딸하고 우리 아들하고
엄마하고 프랑스에 있는 아들하고 통화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6시쯤 하기로 했는데 오늘 얘들이 서귀포 예술시장에 또 장사한다고 갔는데 추운데 어떻게 잘 다녀왔는지. 엄마 노릇 못한 25년의 세월까지 더해서 자식 걱정이 늘 산더미다. 그래도 오늘은 프랑스에 있는 아들 얼굴을 보고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수영 씨네 집. 우리 딸. 전화 통화하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이, 불 좀 켜라. 수영 씨는 오빠와 통화 중이다. 빨리 교수 한 시간만 있어요. 아유, 그래? 네. 컴퓨터 갖고 왔는데. 네, 컴퓨터 제일 좋아요. 여기 아주 좋을까요? 아들, 엄마 왔어. 그리운 얼굴이다. 아들. 엄마의 마음이 멀리 프랑스로 날아간다. 괜찮아요, 엄마. 알아. 내가지. 얘를 너무 춥게 하면 안 돼. 근데 안 추워요. 괜찮아요. 근데 막 발라차고 이러지는 않는다네요.